혜교 씨?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이 마음의 문을 어느 시점에서 열게 된 거죠? 열렸나요, 두 분이는? 아무래도 저는 느낌을 되게 가장 중요시하는데 처음 만남부터 느끼지 않았었을까요? 단지 확인할 시간이 조금 필요했을 뿐이지 처음 만남에 서로 다 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 만남에 이미. 예. 그리고 사실 역할로서가 아니라 배우로서도 만나셨을 때 너무 마음에 확 열게 됐을 것 같아요. 여배라씨 얘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작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훈이라는 인물이 저에게 가장 먼저 웃어줘요. 네, 정말로 어떤 가면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진실된 웃음을 가장 처음 저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때 정말 뭉클해요. 정말. 그리고 특히도 송혜교 씨가 이번 작품을 위해서 정말 단단하게 서 있거든요. 이 작품에서. 그래서 서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인간미, 어쩔 수 없이 삐집고 나오는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이 딱 저런